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수능 문제 오류와 국가 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330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그 수능에서 3개 질의를 받던 수험생들이고 피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러니까 이제 수능 출제 그 기관이죠. 그래서 피고가 그러니까 출제 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원심에는 냈었는데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2013년 수능에서 3개 질의에 37,684명이 이제 수험생 응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8번 문제의 정답이 2번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2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위원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원 이의 신청 심사 결과 2번이 맞다라고 해서 뭐 이상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여기에 이제 불복해 가지고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행정 법원에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이게 취소 판결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원에서 2번으로 했고 이의 신청에서도 2번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2번 말고 다른 답도 될수 있다라고 해서 등급 결정을 취소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다시 등급 결정을 대산정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탈락한 사람은 추가 합격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죠. 근데 그거와 별도로 이 수험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이제 그 출제위원, 이게 한국교육평가원, 여기를 상대로 위자료를,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 이런 걸, 왜냐면 이것 때문에 뭐 수험생은 뭐 얼마 더 해야 되고, 구제받기 전까지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원심에서는 이제 이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씩 지급하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능 문제 오류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 배상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평가원이 출제 당시에 1차, 2차, 그다음에 개별 검토, 공통 검토 이걸 다 해서 봤더니 2번이 맞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 간 교차 검토도 해보고 최종 상호 검토도 해봤는데도 결국 문항에서 2번이 맞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 이의 신청이 되고 나서도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서 17명의 위원이 심사를 했는데 그중에 16명이 2번이 맞다라고 했고 한 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취소 판결 후에 교육부 장관이 구제 조치도 다 취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에 있어서 국가배상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이게 과연 있느냐? 즉,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거 다 거쳤는데도 결국은 법원 판결로 최종적으로는 정답이 잘못됐다고 했지만, 공무원으로서는 할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했다. 객관적인 어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게 없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있다 하더라도 구제조치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국가배상에서 원심은 배상을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평가원의 여러 체계상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약간 보수화된 거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배상에 있어서 요건을 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의 손해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원인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그 손해를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감수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배상법의 원리인 거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손해가 있는데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상응하는 손해를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법원의 경우에는 그거를 개인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 그것까지 그다 해줄 수는 없다.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반대로 약간 그뭐 적극적인 사법해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로 인한 행위로 인해서 결국 손해받기 때문에 그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소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험생의 손해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국가의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각종 시험 문제 오류에 있어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즉, 시험 문제, 각종 뭐 자격증, 뭐 여러 가지 시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답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차를 다 거쳤고 그 절차 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손해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좀 특이한 판례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책임 제한과 상고 사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2472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구요.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이고 피고는 하동군입니다. 이제 계약이 해지 그 파기되고 나서 이제 그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인데 피고 하동군이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 하동군은 이제 원고와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든 뭐 구체적인 계약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계약에 있어서 피고 하동군은 법률 전문가의 문의에 보니 의회 의결, 그러니까 하동군의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고 담당자가 대우조선해양 쪽에다가 답변을 해줍니다. 이거 지방의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오늘 계약하자. 그래서 이제 원고가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을 해가지고 연대보증 약정까지 체결을 해서 하동군의 770억에 대한 그 연대보증 채무를 이제 변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금 총 계약금 더 컸겠죠. 그래서 계약금 110억 있고 아마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770억을 하고 그다음 그 나머지 일부만 잔금으로 처리하는 이런 계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의회의 의결 없이 될 경우에 무효가 됐기 때문에 결국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110억을 반환하고 그다음에 770억의 변제를 위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면 총 계약이 있는데 계약금 110억이 있었고 일부 이행으로 770억을 대신 변제한 거죠. 연대보증 약정 해가지고 대신 변제를 했는데 이게 지방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서 결국은 이행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하동군이.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결국 계약금 반환, 그다음에 770억 변제한 거 돌려달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계약금 다 돌려주고 770억도 손해배상 이거 다 돌려줘야 된다 해서 완승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제한을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는 뭐 네가 잘못한 게 맞다.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 의견 들어가지고 했는데 뭐 지방의회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동군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손해배상에게 책임 제한 주장을 했는데 이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책임 제한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하동군이 전체로 완전히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이거는 완전히 그냥 하동군의 오롯이 책임만 질수 있는 사안이냐? 이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해자의 책임 제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동군의 문제죠. 책임 제한은 사실심의 정권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심의 정권 사항에도 책임 제한을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임 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고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얼마나 할 거냐 말 거냐는 대법원의 상고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상고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안에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을 맺은 거니까 하동군만 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자문을 구할 게 아니라 원고 대우조선해양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자문을 구한 것도 없고 의견도 구한 적 없고 그냥 아무런 것도 안한 거다. 따라서 이렇게 원고도 전혀 책임 없다고 할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 그거는 상고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일부라도 지금 원고도 있는데 전혀 하지 않는 거는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법원에서 상고 사유로 삼아서 파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판례의 내용인 거죠.
이 이제 책임 제한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자주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떤 손해를 배상했을 때 가해자의 모든 손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가해에서 책임 제한을 한다든지 과실상계라든지 이런 걸다 하게 되는데 책임 제한은 이제 공평의 원리에서 그냥 하게 됩니다. 과실상계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전혀 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냐? 그냥 가해자가 오로지 책임진 게 맞다. 이런 경우에만 저지하지 않는 것이고, 가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뭔가 상대방에게도 뭔가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전혀 하지 않는 거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화동군의 과실이 크긴 하지만 원고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는 원심이 잘못 판단한 거다. 따라서 이거는 그 일부라도 책임 제한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110억은 계약금을 돌려주게 됐고, 변제금 770억을 전체를 받을 수 있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노 제주조선 해양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중 몇 프로는 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손해는, 하동구, 전체 대부분의 손해는 하동구 책임져야 되지만, 그 제주조선 해양도 일부는 깎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이게 부당이득으로 갔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손해배상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책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부당이득은 지금 지금 하동구의 경우에는 770억의 채무가 지금 사라진 거죠. 사라졌어요. 그리고 국고에 대해서 지금 손해를 뭐 사실상 다 변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부당이득은 여러 가지 실제로 이득을 얻으기 아마 부당 편입이 안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률적 판단이었겠지만 어쨌든. 부당이득 주장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손해배상을 주장을 했고, 소상배상을 주장을 했다면, 책임 제한에서 일부가 깎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책임 제한의 법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사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지급일 기준 재직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380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퇴직 근로자들입니다. 피고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예, 피고의 이제 그 회사는 단체협약상에 임금 중 600%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는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자는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할 계산에도 주는 거죠. 근데 취업 규칙에 보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회사에서는 이 퇴직자에게는 이제 지급을 안한 거죠. 그런데 이 상여금은 이제 2개월마다 100%씩 이렇게 지급해서 600%를 지급했는데 취업 규칙에 보면 월 임금, 매달 임금에 대해서는 입사 퇴직한 날에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임금은 일할 계산하게 되는데 상여금은 그냥 재직 중인 자에 한해만 지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회사에는 단체협약에 보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단체협약상의 문구가 있었어요. 이것도 같이 쟁점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라는 그 규정에 의했을 때 과연 정기상여금 600%에 100%겠죠. 이 100%는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럼 퇴직자에 지급해야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두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이게 있다면 이 단체협약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건가? 요게 이제 옛날 대법원 판례의 그 법리인 거죠.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재직 중의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해서 퇴직자에게 절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는 해석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직자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규정을 보면 200%, 그러니까 100%씩 계속 2개월마다 줬고 또 휴직자, 퇴직자, 그러니까 휴직자, 복직자 이런 사람은 일할 계산에도 줬고 월급도 일할 계산에도 주는데 그러면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에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퇴직자에게도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에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그렇다면 그거는 통상임에 포함된다. 일하게 되는 상여금 통상임에 포함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에다가 상여금은 제외약이랑 단체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효, 이 단체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이제 논리를 폈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빼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겁니다. 강행법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다 강행법규인데 강행법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법원 판례가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논리를 폈냐면 강행규정 위반이지만 단체협약으로서 합의를 했다면 그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체협약이 우위에 서버린 거죠. 강행법규보다 강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성이 우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폐기해야 되는데 못하고 대법원이 다시 어떻게 틀었냐면 이 신의 측 위반인데 이 신의 측 위반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언제만 신의 측 위반이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위태롭게 한 경우에만 신의 측 위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문구 하나 때문에 신의 측 위배 주장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다시 강행법규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가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예전에 전원합의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을 못하고 한번더 틀어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뭐, 요 쟁점은 다른 사건에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은 더 자세히는 할 필요 없고, 이 사건에서는 뭐냐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그 문구가 반드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정을 다 살펴가서, 나머지 규정을 보니까 이 회사는 퇴직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네라고 하면 지급해야 된다는 게 판례 내용이죠. 결국,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 이런 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근로관계법 관련한 그 퇴직금이라든지 뭐 상여금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명목의 어떤 수당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퇴직자에게 다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볼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 상여금의 성격이나 실태나 관행에 비추어서 일하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했잖아요. 노사합의 단체협약이 있으면 강행법규 위반하는 단체협약의 우위가 있다라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한번 더 틀어서 그걸 극복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 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냥 제 보기에는 옛날 그 전원합의제 판례를 빨리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좀 요거는 이 통상임금에 관련한 신의식 위배 주장은 나중에 그 근로 그러니까 노동 사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이 사건에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 한해에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반드시 퇴직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는 거,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무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기부 체납과 상사 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720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고양시가 이제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파기 환송되면서 고양시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는 이제 기부 체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차장 이 사건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피고가 건설을 했는데 뭐 아파트를 짓든 뭐 오피스텔 짓든 뭐 하면서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을 해서 그 이행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이제 고양시에게 넘겨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원고는 이제 고양 도시 관리 공사를 이제 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이 주차장을 빌려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그 주차장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차장에는 출입구 통제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사면은 그냥 빈 땅처럼 운영되는 거죠. 그 인근 주민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했어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거를 지금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원고는 이 고양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부지를 청소도 하고 또뭐그 주차면을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도 하고 이런 건 했어요. 그런데 이건 다 했는데 원고 고양시가 등기를 안한 거예요.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제 고양시가 한 5년을 지난 이제 현재 들어와서 건설현도로 이 기부 체납해서 우리 거 됐으니까 등기 이전해줘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 이렇습니다. 이 기부 체납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상사 시효의 대상인가? 시효 소멸의 대상인가가 첫 번째 중점이고, 그러면 시효 소멸이 되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시효 소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이 되면 그러면 5년 동안 안 했으니까 소멸되는 거냐? 아니면 시효 중단으로서의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면 등기 이전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기 청구권이 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시효 소멸 대상이냐, 기부 체납 약정으로 넘어간 그 땅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시효 대상이냐. 두 번째, 이걸 점유하고 있었냐, 아니냐.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 지정 안 되지만, 점유 안 하고 있다면 시효 지정돼서 소멸해버린 거죠. 이 원심은 이제 점유를 안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첫째, 기부 체납은 자치단체에 대한 증여 계약이다. 그래서 건설회사의 기부 체납이기 때문에 상사 시효 적용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거 사실상 빈 땅으로 놔두고 뭐 출입구 시설도 없고 인근 주민들이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서 점유한 걸볼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효 소멸이 돼서 원고 패소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주차장이 장기간 공용 주차장으로서 운영된 것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자치단체가 무상 사용하기, 그러니까 일반인이 무상 사용하기 하는 거, 이거는 점유라고 볼수 없을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할수 있다. 따라서 이 주차장 무상 사용하게 하는 이 주차장 자체가 자치단체가 점유하지 않은 걸로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점유했고, 점유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났지만 시효가 소멸이 안 돼서 등기청구 인용될 수 있다 해서 원고 승소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기부 체납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청구권이 상사시 5년이 적용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시효 소멸돼서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치한 경우, 이렇게 방치한 경우에 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자치단체 특성상 인근의 사람이 무상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방치한 걸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치단체는 이 기부 체납된 어떤 토지나 이런 거 등기 이전을 소홀히 하면 큰 손해 입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그거 등기 빨리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 받자마자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사건은 이 기부 체납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기 청구권은 상사시 5년이 적용될 수 있다. 요것을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계약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300422 판결입니다. 별 5개짜리 중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이고요. 원고는 아들이고 피고가 딸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딸이 이제 원심은 졌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거죠. 내용 보시죠. 이제 일단 이제 아들과 딸이 이제 소송인데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에요. 망인 이제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데 이 망인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74년부터 그 병원 주변의 땅들을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나서 2002년 12월에 이 처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 명의로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3년 3월경에 이제 처로 계약을 했는데 다시 잔금 치를 뭐 이럴 때는 원고 아들 명의로 계약서로 변경을 한 다음에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제 아들 명의로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아들 명의로 등기까지 한 거죠. 근데 원고 이 아들은 99년에 미국에 출국을 해가지고 계속 미국에 살았어요. 그리고 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2005년에 아들 명의에서 다시 이 처남댁,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의 그 망, 그 아버지 그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그 처남댁에 이제 명의로 했다가 12년에 딸 명의로 등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거 내가 그 구입한 게 맞으니까 지금 처남댁 명의와 피고 명의 다 말소해서 내 거로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망인 2003년부터 이 사건 토지는 계속 망인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임대수익 또 받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망인하고 원고하고 매도자 사이에 이 2003년 3월의 계약. 이 계약이 삼자간 명의 신탁이냐, 계약 명의 신탁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삼자간 명의 신탁. 그러니까 이제 그 삼자간 명의 신탁하고 계약 명의 신탁이 뭐가 다르냐, 요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 다르고 그 법적 효과 다르고. 삼자간 명의 신탁은 계약 당사자가 망인이 되는 겁니다, 망인. 망인이고 매도인이 당사자 되고, 부동산 등기만 원고로 되어 있는 거죠. 계약 명의 신탁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 당사자가 원고와 매도자입니다. 망인은 돈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구별의 실익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이죠. 삼자간 명의 신탁은 망인과 매도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원고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망이 되는 거죠. 계약 명의 신탁은 계약 당사자가 원고와 매도인, 그리고 망인 돈만 내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명의 신탁은 다 무효예요. 다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은 명의 신탁이 뭐다 무효여서 명의 신탁 약정 다 무효, 다 무효, 다 무효. 그런데 그러면 계약이 망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망인이 되고 망인이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고, 회복된 등기는 다시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아들과 딸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되죠. 아들이 되고 매도인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다시 이 계약 명의 신탁에 의해서 이 등기를 매도인으로 또 돌려받게 됩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결국 계약 명의 신탁이 되면 이 재산은 상속재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건 뭐냐? 망인이 아들한테 비용을 준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것만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이 부동산 자체는 상속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이면 망인이 등기청구를 가지게 되고,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계약 명의신탁이면 아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은 망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맺었고, 다만 등기 편의를 위해서 처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지, 실제 당사자는 망인이다. 따라서 이거는 삼자간 명의 신탁이고, 결국은 계약 당사자는 망인이 되고, 따라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결국 실무경영에서 결과적으로 삼자간 명의 신탁에 대한 등기는 무효인데, 망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결국 망인이 매도인을 대기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망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그거를 반대로 이제 아들과 딸이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원고는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을 해서 계약 명의 신탁으로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이제 증여받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증여를 받았다는 논점과 명의신탁이 어떤 형태냐의 논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계약은 그렇게 했고 등기는 했는데 증여는 그 시점이 그 전인지 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증여는 뭐 증여받은 거 나왔는데 증여가 그러면 그 전에 증여를 받아서 내가 돈을 증여받아가지고 이 부동산을 산 거냐, 아니면 이미 등기가 넘어온 상태에서 이걸 나한테 증여받은 거냐, 요거하고 계약 명의신탁의 그 유형하고는 전혀 다른 쟁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지, 증여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오히려 나중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원심에서는 결국 증여로 인정을 해서 막다 그냥 해서 원고 승소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명의신탁 유형을 파악을 해서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결국은 이 사건은 제3자간 명의신탁이 되고,
3자가 명시자이기 때문에 원고인, 제3자인 원고는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결국은 원고 패소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3자가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이게 유형, 그다음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좋은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소멸시효 완성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268-265 판결입니다. 사건은 예탁급 지급 청구에서고요. 원고는 예금 가입자이고 피고는 신협입니다. 예금 가입자가 원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A에게 수표와 신분증 보장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 명의로 피고 신협에게 예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A가 원고의 가족인 거죠. 뭐 아들이 됐든, 뭐 처가 됐든, 뭐 하여튼 아니, 남편이 됐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A라는 사람이 원고의 지인인 A가 대리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을 받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그 즉시 피고 직원에게 통장 분실했다고 하면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을 한 다음에 이제 통장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급 통장 하나 더 받습니다. 그리고 최초 통장을 원고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이제 최초 통장을 받았으니까 내가 준 돈이 그대로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A라는 사람은 원고 명의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원고 도장 찍어가지고 재발급 통장을 이용을 해서 57억 원을 인출해 버립니다.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피고 신협의 전무 B라는 사람은 A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알면서 직원한테 그냥 A가 인출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원고 A를 B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거가 A 거고 A 거가 원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원고하고 상관없이 A가 뽑아줘 하면 다 뽑아줘라고 해서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A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B는 사기 방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고가 이제 5년이 지나서 피고 신협을 상대로 예금 청구,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근데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5년이 지금 지났다. 손해배 청구가. 그러니까 무단 인출이 된요 시점에서 해서 지금 그 손해배상이 청구했는데 이게 상사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협을 상대로 한 거니까 이 원심은 5년 지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일부 금액 그러니까 57억을 한꺼번에 빼지 않았겠죠. 20억, 30억 뺐는데 시기에 따라서 그 남은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채무 승인으로 봐서 일부 인용을 했는데 이자도 지급 안된거 이런 거는 다 상사시효 적용돼서 패소를 한 겁니다. 5년 지났다.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여기에서 결국 무단 인출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57억을 다 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 무단 인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리고 특히 피고 신협의 그 직원이 가담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채권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그럼 소멸시효 완성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A의 인출과 관계없이 원고 채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상사 시효가 되고 또 이자 지급 범위 내에서는 세무 승인이 맞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 완성, 이 소멸시효 완성이 피고 신협의 방조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지금 상사시효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다면 예금 청구권을 상사할 수 없게 된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예금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된 거, 요것이 피고 신협의 방조 행위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손해 발생한 거, 요거 발생에 의해서 결국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심을 어떻게 봤냐면 무단 인출이 되더라도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따라서 이 채권에 대해서 뭔가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행사할 수 없게 돼서 손해가 있었는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행사를 안 해서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건데,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된건 맞는데, 그 완성된 이유가 피고 신협의 방조 행위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해야 된다. 다만 원고의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 57억이나 되는 돈이 있었는데 한 번도 확인 안한 거죠. 이거는 과실상계의 사유로만 삼을 수 있지 손해배상과 배처가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 신협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논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예금 채권을 무단 인출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상사시효 채권은. 그런데 그것이 소멸시효 완성된 거, 그거 자체가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상사시효 완성됐고, 완성돼서 예금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 소멸로 인한 손해, 그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는 거다. 결국은 이 사안은 원고와 A가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가 된 이후에 형사처벌이 됐을 겁니다. 이 무산 인출이 사기죄로 확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지금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과 피해자의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특이한 판례니까 논리를 잘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사시효 완성이 됐고,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 신협이 배상하는 거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카지노와 상호 송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3056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 상고인인데 피고는 영업 양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이제 승소를 했죠. 결과적으로. 피고는 이제 2014년 6월 카지노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지노 허가권을 이제 양수하고 영업 비품, 임차인 지위, 고용 승계, 퇴직금 채무를 양수를 했는데 기타 나머지 채무는 이제 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를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는 종전에 A 카지노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전에 발행한 칩도 환전 업무도 계속 해준 거죠. 그러니까 카지노의 외형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6월에 카지노 영장수를 계약을 했는데 10월에 공사를 위해서 휴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1월에는 이름을 바꿉니다. 비제주 카지노 이렇게 영업을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카지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거는 6월부터 10월 한넉 달밖에 안한 거죠. 근데 원심은 피고가 2015년 1월 채무 인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되었었고, 그리고 6개월간의 그 간격 동안에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상호 소용에 의한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을 안 해가지고 원고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 인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거를 이제 채권자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서 가지고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 안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오고나 영업 표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제 무슨 카지노라고 하는 그런 요것만 쓴 겁니다. 상호를 쓴게 아니라 요것만 쓴 건데, 요거를 소경한 경우에 그 상호 소경에 의한 영업 양수. 그러니까 상법에 보면 가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게에 의한 채권 채무를 다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거를 뭐다 해고, 만약에 인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수 안 해야 되지만, 몰랐던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영업 양수, 그러니까 상호 소경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데, 아주 짧은 기간, 이렇게 4개월밖에 안 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종전의 A 카지노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 인수가 제외됐다는 걸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가 바뀌면, 옛날 상호가 바뀌었네? 그러면 빨리 가서 그거를 이제 뭐 채무권을 뭐 회수하든지 모든 게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 그전에 그냥 계속 하고 있나 보다. 채무 인수까지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 양도 무협에
상호 소용에 따른 영업 양수의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2010, 여기 보면 그한 6개월, 4개월 정도 있다가 공사를 해서 휴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무렵에 영업 양수의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 이후에 2000, 뭐, 한몇 개월 뒤에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종전에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한 6개월에서 1년간의 사이를 전체를 봤을 때, 아, 너는 채무 인수 안한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해서 인정을 안 했는데, 대법원은 영업 양수 당시에 상호 소용에 의한 영업 양수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영업 양수 후에 곧바로 상호나 옷과 표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4개월밖에 사용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수하자마자 이거는 상표를 반드시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호 소격에 의한 영업 양수의 책임을 위해서 채무를 다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안, 그러니까 상호를 반드시 인수받을 때는 채무도 인수받을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변경하더라도 영업 양수의 책임 그대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 양수의 책임을 인정, 상호 소격에 의한 양수 책임을 인정 안 하, 그, 면하려면 반드시 상호를 변경해야 되고,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그만큼을 대금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요 인수 당시에 영업 양수인 책임이 인정이 되면 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요거는 원심과 대법원이 달랐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비용 절감과 손해액 추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31087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에서고요. 피해 원고는 피해 회사고, 네, 피고가 경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침해 회사를 한 거죠. 침해한 사람인데 침해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2013년 7월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 사건 이제 구동장치를 독자 개발합니다. 이 구동장치를 이제 피고가 구입을 해서 리프터라는 그 제품을 완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고가 피고한테 이 리프터라는 완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을 위해서는 서면 심사를 해야 되니까 도면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제 그 제공을 하게 된 거죠. 도면을. 이 피고가 이 도면을 받아가지고 이 도면을 이용해서 중국 업체한테 이 도면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중국 업체에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로부터 구입을 했었는데 이거를 싼 가격으로 중국 업체, 똑같은 제품을 중국 업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원고 매출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부정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부정경쟁 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손해액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보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추정.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을 어느 정도 하게 되냐면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해 회사가 얻은 이익을 그냥 그 피해 회사의 손해로 추정해 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매출이 침해한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매출이 이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손해액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 손해 추정 시에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행위로 인한 이익에는 제조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도 침해자 이익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침해자 이익이 보통 판매 증가 아니면 뭐 남의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한 그 판매 대금 전체가 다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익들을 때 추정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부품 하나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비용 절감으로 한 이익, 그러니까 원고로부터 뭐 100만 원을 사야 했다면 중국 업체로부터 한 20만 원을 사였다면 80만 원의 비용 절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80만 원의 이 비용 절감 이익을 침해자 이익으로 보고 그거를 손해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해액을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추정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침해자가 실제로 원고가 얻은 이익은 받은 손해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추정치보다 너무 추정치가 훨씬 많다. 이렇게 하려면 침해자의 피해 회사의 실제 손해액을 침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요겁니다. 입증책이 반대되는 거죠. 원래 손해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경제방지법의 추정 규정에 의해서 이 실제 손해액을 가해 회사, 가해자 측이 입증을 해야만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비용 절감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을 했고 그게 너무 많다라고 주장한다면 가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을 해라. 그리고 입증 못했으니까 그냥 추정한 걸로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고 기각을 하는 거죠. 이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을 할 경우에 결국 이 손해액의 인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정 규정이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추정을 뒤집으려는 방법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거고 그거는 추정을 뒤집으려 하는 쪽. 추정을 뒤집으려는 쪽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침해액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가해자가 입증해야 되고 추정치가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실제 입은 손해를 원고가 입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했어요. 어쨌든 추정 규정에 의해서 손해액이 인정을 했다면 그 추정 규정을 보다 많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되고 적다고 한 쪽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둘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경제방지법에서 침해 추정 규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추정 규정을 뒤집으려면 실제 손해를 뒤집으려는 쪽이 입증해야 된다. 이것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손해 3분설과 소촉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00768 판결입니다. 사건은 손해배상 의료 사건이고요. 원고는 의료사고 피해자고 피고는 의사입니다. 파기 자판했는데 사건은 의료 사건의 쟁점은 아니고 손해 3분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의료사고를 주장을 해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적극적 손해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 이런 손해를 인정을 하고 위자료를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로 인한 내가 향후 일시소득,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게 됐다. 요거는 기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항소심에서는 적극적 손해는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부 돈 많다라고 깎았고 일시 이익은 원심하고 똑같이 기각을 했고 위자료는 그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 2심 판결일까지는 5%, 2기부터 15%까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료 사건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심 판결까지 5%, 그 다음에 12%인데 만약에 1심 판결일까지로만 한다면 한 2, 3년 동안 항소심만 2, 3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7%의 이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제는 요겁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그대로 인정을 했다면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7% 이자를 1심 판결 이후로는 70% 이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이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한 거죠. 즉, 위자료 부분만 별도로 지연소득을 계산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손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맞냐? 요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손해배상 사건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개가 다 소속물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소촉법상의 항재감이 하니까 다툴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손해마다 따로 판단해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1심하고 똑같이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의 항재감이 상당한 것은 1심 판결시까지만이다. 따라서 위자료에 한해서는 1심 판결까지부터는 12% 인정한 게 맞다. 그리고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2심까지는 5%, 그 이후부터 15%. 따라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지금 전체 손해액에 대해서 2심 판결까지 5%, 그 다음에 12% 인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항쟁함이 상당했던,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적극적 손해 부분은 원심이 맞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1심부터 2심 판결 그 사이에서는 12%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파기자판 스스로 판단한 거죠. 이 부분에서는 추가로 7%더 줘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3분설이 대법원의 확고한 지금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 이율에 적용할 수 있어서도 각각 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까지는 디테일하게 잘안 하는데 항소심 실무에서는 잘못 적용한 게 매우 큽니다. 위자료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충 지연 위자료는 달라 있죠. 근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는 7% 이자가 굉장히 크고 기간도 항소심이 길기 때문에 7%면 꽤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요거 각각 따로따로 항쟁감이 상당한 게 있어 토촉법의 이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이한 판례여서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위장 결혼과 여권 사용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23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위계 공무 집행 방해와 불실기재 여권 행사에 관해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300만 원으로 위장 결혼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위장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니까 폐택시에다가 여권 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2013년 2월에 여권을 제출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6회를 이제 출입권 하면서 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근데 원심은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된건 이겁니다. 이제. 그럼 여권을 발급받고 요걸 사용한 것이 과연 그러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뭐그 불실기재 여권기재 사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원심이 뭐라고 하냐면 국적취득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거를 내가 위계공직방해로 볼 수도 없고 남에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위장결혼으로 국적취득한 경우에 여권 발급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유죄냐? 이게 과연 위계공직방이냐? 위장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일단 국적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적 취득한 사람이 여권 발급 신청하면 위계공직방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혼인한 경우에 국적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적 취득할 수 없는 게 명백하니까 허위 국적으로 여권 발급 시에 불실기재 여권 한 거고 이거는 위계공직방이 맞다. 그러니까 불실기재 여권을 발급받았고 그거를 행사한 거는 위계공직방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결혼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을 취득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가 다 위계공직방 불실기재 다 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위장결혼으로 국적 취득이 무효가 된건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선거를 하면 무효냐? 위계공직방이 되고 이 사람이 이걸로 만약에 운전면허 취득하면 그것도 위계공직 불식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위장결혼의 국적 취득인데 국적 취득 자체가 무효니까 그로 인한 모든 행위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효가 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처벌된다는 거예요. 여권 발급받아도 처벌되고 행사에도 처벌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발급받아도 처벌되고 그 행사에도 처벌되고 이거는 지나치게 형법권을 확대한 걸로 원심이 더 타당해요. 이 피고인은 한국인도 10년 이상 지금 살고 있거든요. 위장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다 모두 위계공직방. 이거 과연 고의가 있느냐. 지나치게 형법권이 확대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법원 판례가 너무 이런 위장결혼에 있다 하더라도 위장결혼을 해서 그 자체가 처벌하는 건 차지하고 그걸 무효로 하는 걸 차지하다 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한 모든 이 사람의 행정행위가 다 위계공직방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불실기재 여권, 그다음에 투표, 이거 다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확대된 거고, 요거는 대법원에 나중에라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거 다 처벌한다, 유죄로 본다라는 게 이 판례니까 요거는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원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비엔나 협약과 위법 수칙 증거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1710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근데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5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제 취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5월에 사법경찰관이 통역인을 통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소변을 임의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엑스터시를 이제 먹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2021년 6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6월에 검사가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통보를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재판에서 1심 재판 공판결에서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에 와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비엔나 협약상에 보면, 외국인을 체포 구속할 경우에는 해당 영사에게 통보할 것인지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하고 비슷한 거죠. 미란다 원칙,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구속이 되면, 그로 인한 이외의 체포 구속이 다 이제 위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영사청구권을 고지를 해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되고, 체포 구속될 때까지 안 하다가, 한참 구속된 이후에야 검사가 외국인에 대해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영사 통보를 할 거냐를 그때 고지받은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체포 구속이 위법하게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체포 구속은 위법한 거 맞다. 대부분 항상 이런 식이에요. 위법한 거 맞다. 그런데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증거 능력 배제가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 초래 시에는 절차 위반 증거로 증거를 하는 거 있다. 이게 제법 궤변이에요. 적법 절차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적법 절차 위반이 뭐냐? 실은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안 했다고 해서 진술 거부권 침해 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다 위법하다고 하는데 비엔나 협약 통지 안 하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 배제가 정의에 반하는 결과 초래할 경우는 증거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법한 증거도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고 사법 정의 실현에 필요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면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증거 사용하겠다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비엔나 협약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이 사건의 결론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대법원 판례는 이게 결국 외국인을 체포 구금할 때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영사통보권을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영사통보권을 행사를 안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영사통보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법원 수사 실무에서는 이런 대법원 나오면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안 합니다. 잘. 그래서 결국 피고인의 권리는 절차 보장을 통해서만 보호가 될 수가 있고 그마저도 하지 않을 상태에서는 절차 보장이 안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봐야 되는 게 사법적인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절차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다쓸수 있다. 말은 거창하게 하죠. 절차 위반은 위법 증거라고 말은 거창하게 해놓습니다. 그것까지 부인을 못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피고인이 입증해야 돼요. 피고인이 실질적 침해가 있는지. 그리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피고인이 다 입증 안 하면 증거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법원이 증거능력 인정이 있어서 여전히 후진적인 절차의 준수에 대해서 수사 실무를 바꾸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대법원 판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외국인에 대한 영사통보권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한 증거이긴 하지만 여전히 쓸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현재의 실무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모 오무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공모 형사 운전자 폭행과 오토바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10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인데 인정된 점은 상해로만 인정됐습니다.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폭행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는 형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자를 폭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과연 운행 중인 자동차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원심은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했고 상해죄만 인정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운행 중인 자동차라는 그 5조 10호의 제1항에 있는 자동차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에 자동차의 운전자의 이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니다.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동차 관리법상에 가면 거기에 자동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차에 오토바이도 이 특가법상의 자동차에도 오토바이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입법 속에 다르다. 따라서 이 특가법상의 운전자와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만 포함되는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다른 규정에 있는 원동기 포함 여부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종합해 볼때 특가법상 5조 10회에 있는 자동차에는 그러니까 특가법상 다른 규정에는 오토바이 포함 여부가 따로 가로 안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5조 10호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가법상 5조 10호 운전자 폭행에 있어서의 자동차에는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상의 정의에 따른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입법 목적이 다른 자동차관리법과의 체계 해석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에 오토바이가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건 특이하고 결국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운전자 폭행죄에 있어서의 운전자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이 되는 거죠. 이거는 특이하니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모 모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공모 행정 1 플러스 1 행사와 과장 광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도 360-0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이고요. 원고는 홈플러스 등이고 피고는 이제 공정위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쟁점에서는 공정위가 이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고 기각된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들은 이제 전단지 행사를 통해서 1 플러스 1 행사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직전에 판매 가격을 광고 이전 20일 동안 최저 가격 판매 가격의 2배가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000원에 팔던 물건이 있었어요. 팔고 있었는데 광고 1 플러스 1을 행사하기 직전에 이 가격을 하루 동안 2만 원으로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플러스 행사를 할 때는 2만 원에 원플러스 행사한다라고 하면 또 광고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는 9천 원짜리였는데 2만 원에 두개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할인된 게 없죠. 그런데 그 전날 원플러스 행사하기 전날에는 2만 원으로 바꿔서 하루 동안은 그렇게 판 거죠. 이 피고는 이제 거짓, 그러니까 공정위가 거짓 과장 광고라고 해서 시정 명령의 경고 처분 과징금 납부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원심은 다른 내용에 관한 거짓 광고 있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는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는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 광고 있었으니까 그 경고 처분은 그냥 맞다라고 하고 과징금 납부만 취소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러면 원 플러스 행사 이 원플러스 행사의 이 과장 광고가 과장 광고냐 아니냐. 원심은 인정 안 했습니다. 이거 과장 광고 아니다. 왜냐면 전날 행사 전날 2만 원 올렸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원플러스 행사 2만 원은 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이 그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내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최근 상당 기간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당 기간에 붙인 가격이 종전 가격이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9천 원 동안 한 20일 동안 9천 원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면 행사 전에 하루나 이틀 정도 2만 원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9천 원이 종전 가격이 되고 종전 가격에 의한 것이 최저 가격, 요곡 최저 가격에 대해서 원 플러스 행사를 해봤더니 두배 또는 같거나 높게 되므로 이거는 과직, 그러니까 실제로는 할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광고, 과장 광고가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광고 전 실제 판매 가격 대비 할인율을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전날 있었던 하루나 이틀 정도의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거짓 과거정 광고로 시정 명령 또는 과징 명령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 소비자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도 하루나 이틀 했다고 해서 과장 광고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이 판례 내용, 대법원의 내용, 원심은 그렇게 안 봤지만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20일 정도 이상 동안 판매했던 가격, 그 가격이 과장 광고인지 여부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1 플러스 2 행사할 때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지 하루 전날로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요거서 과장 광고 된다. 결과적으로 과장 광고라고 봐서 원고 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원플러스 행사에 관한 그 특이한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